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예, 한국투자증권 박재영 차장님 어서 오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야, 그 스웨터 저는... 이쁘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 박 차장님은 슬림하니까 네. 스웨터도 잘 어울리고 좋겠습니다. 역시 하루 이 외박한 효과가 이렇게 기분이 좋아서 칭찬으로 나오신 거죠? 오늘 금융시장 마감 동향 전해주십시오. 네, 매일 네. 말씀드리는데 정말 대단합니다. 오늘도 지수가 2% 넘게 올라 장중에는 네. 거의 3%까지 올랐습니다. 2.93%까지 코스피가 올라서 네. 3,055포인트까지 갔었는데 뭐 뒤에 조금 밀리면서 끝나긴 했지만 2% 넘게 상승하면서 코스피가 마감을 했습니다. 요새 개인들이 뭐 엄청 잘하는 것 같아요. 작두를 탔어요. 좀 떨어지면 좀 이제 떨어지면 엄청 많이 사. 최근에 막 2조씩, 1조씩 샀잖아요. 네. 오늘은 이제 올라오니까 바로 매도 퍽 하면서 수익을 좀 많이 챙기는. 그게 한 뭐 한 1, 2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죠. 그걸 이제 외국인들이 그렇게 맞습니다. 했는데. 네. 저도 처음 주식시장 들여다 볼 때 지금도 그렇지만 외국인이 사면 개인이 팔고 개인이 사면 외국인이 파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죠. 뭐 네. 반반인데. 네, 네. 그러면 누가 사면 누가 팔고 누가 팔면 누가 사는 거니까 결국은 같은 건데 네. 왜 외국인이 사는 거는 더 많이 오르고 개인이 사는 거는 많이 안 오르고 떨어질까? 네. 이상하다. 봤더니 제가 내린 결론은 아 외국인들은 그냥 오를 때까지 사는구나. 집중적으로. 맞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누가 지내는 기우제는 꼭 비가 오고 네. 누가 지내는 기우제가 비가 안 오는 이유는 여기는 올 때까지 기우제하고 여기는 중간에 에이 하고 접으면 안 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구나 싶었는데 요즘 개인들이 투자하는 게 그런 패턴이더군요. 맞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면서 예. 오를 때까지 사고 딱 오르면 수익을 딱 챙기는 예. 굉장히 잘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7포인트 상승했는데요. 뭐 거래소보다는 좀 덜했습니다. 오늘 예. 이제 상승했던 주요 종목들이 이제 경기 민감주, 대형주, 뭐 자동차, 전기전자 이런 쪽, 은행 이런 쪽이 급등하다 보니까 네. 상대적으로 그런 종목 비중이 좀 적은 코스닥은 좀 약세를 보였고요. 수급을 보면 개인이 오늘 1조 1천억 원 팔았습니다. 네. 어제 2조 샀던 개인이 또 오르니까 좀 차이시는 딱 했고요. 오늘은 기관이 1조 매수를 했습니다. 최근에 좀 많이 비워놨다가 그걸 또 담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예. 외국인은 뭐 사실 천억 원 정도 샀지만 그렇게 뭐 존재감을 보이진 못했고요. 코스닥은 뭐 개인이 2,200억 순매수했고 기관이 또 2천억 팔았습니다. 예. 그래도 뭐 또 상승을 했으니까 양시장 모두 분위기는 뭐 크게 나쁘진 않았는데 코스피 위주로 뭐 1월 효과 이야기는 했지만 실제로 뚜껑 열어보니까 1월에 대형주가 훨씬 더 많이 오르는 뭐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됐고요. 예. 원달러 환율은 1원 70전 상승해서 1087원 30전을 기록을 했습니다. 달러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도 원화는 오늘 좀 약세를 보였고요. 네. 뭐 오늘 시장이 이랬던 것은 이제 블루웨이브의 완성. 조지아주에서 이제 상원 의원 두 명이 다 민주당에서 네. 싹쓸이 하자마자 뭐 미국의 채권금리가 급등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가 1%를 넘어서 지금 보니까 1.05까지 올라갔더라고요. 예. 이게 사실 이렇게 돼버리면 뭐 당연하겠죠. 지금 9천억 달러 예산안 통과시켰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민주당이 제시한 건 3조 5천억 달러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9천억에서 한 2조 5천억 정도 더 배팅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채권이 많이 풀리면 뭐 채권 가격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금리가 크게 상승을 했고 원달러 환율도 원달러가 아니죠. 달러 인덱스도 또 약세를 보이는 양상을 뭐 띄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 올라가면서 네. 경기 민감주들이 확 올랐습니다.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을 보면 다우는 많이 올랐고
나스닥은 조금 떨어졌거든요. 네. 많이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어제 우리가 깜짝 놀랐었던 게 어제 이제 시간 외에 이제 S&P 선물도 좀 마이너스였지만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2%까지 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기술주에 대한 걱정이 좀 있었죠. 민주당이 싹쓸이하면 반독점법 이런 것 때문에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도 큰일 났어. 아마존 예. 큰일 났어 그러면서 하락했는데 결국은 뚜껑 여니까 그 너도 좋아 나도 좋아 막 이러면서 함께 올라갔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경기 민감주, 친환경주 오늘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좋았고요. 우리 시장에서도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뭐 포스코, 뭐 비철금속의 뭐 풍산, 그다음에 뭐 화학주, 2차 전지, 그다음에 수소차, 전기차 오늘 다 난리가 났습니다.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금리가 이렇게 급등하다 보니까 은행주, 네. 보험주 오늘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금리가 올라갈 때 그런 종목들이 올라가는 건 어떤 메커니즘이에요? 일단은 경기가 좋다라고 판단하는 거니까 경기 민감주 이제 물가가 올라간다. 뭐 이제 그러면 원자재 가격이 오른다. 경기가 좀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예. 그래서 뭐 그런 쪽 화학, 철강 이런 쪽이 좋아지는 거고 금리가 올라가면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예대 마진이 좋아집니다. 네. 은행의 핵심 수익이 예대 마진이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박살날 때 은행주들이 그렇게 힘을 못 썼던 건데 지금 반대로 급등하다 보니까 이제 좋아졌어. 대출도 많이 받으러 올 거고, 그렇죠. 예대 마진도 네. 높아질 거고, 네. 금리 올라가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이 굉장히 좋았다. 보험사들 주가도 많이 올랐다고요. 오늘 보험사 주가도 많이 올랐는데요. 보험사가 사실 채권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면 손해를 본다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보험사에서도 보장을 해주는 네. 일정 그 이자를 보장을 해주는 그런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낮아지다 보니까 그런 상품들의 이자를 못 챙겨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중에 전반적으로 수익률이 낮아지면 그렇죠. 저금리 때가 되면 네. 네. 거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보험사의 어떤 확정금리 상품을 했는데 그 확정금리를 못 채워주는 거예요. 거기서 네. 손실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그 손실이 줄어들면서 수익이 괜찮아진다라고 하면서 은행 그러니까 보험주들도 강세를 보이고 들고 거죠. 있는 채권은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기는 하나 네. 그냥 만기까지 들고 있으면 뭐 그 정도 원금 손해는 아니니까 네. 새롭게 편입하는 채권의 수익률이 높아지는 게 좋다 그런 얘기겠죠? 뭐 일단 뭐 그렇게 지금 뭐 시장에서는 그 두 개를 동시에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금리 높아지면 그런 쪽이 좋아질 거야라고 예. 하면서 올라가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오늘은 뭐 눈에 띄는 뉴스들 어떤 거 있었어요? 일단 자율주행 관련된 오늘 자동차주가 또 급등했거든요. 현대모비스, 만도 이런 쪽이 뭐 난리가 났습니다. 최근에 조금 쉬었던 것도 있고 이제 다음 주에 CES가 열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 이제 CES는 IT와 관련된 이제 행사인데 네. 가전 박람회인데 거기서 어떤 기업에 누가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저희 투자자분들도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네이버에 CES라고 치시면 네. 홈페이지가 뜹니다. 그거 클릭을 하시면 영어로 다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요새는 뭐 버튼 하나만 누르면 한글로 다 번역을 해주니까. 그리고 뭐 영어는 이제 대부분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굳이 왜 한글로 네. 바꿔요? 네. 참고로 크롬보다는 네. 웨일로 해서 번역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더라고요. 역시 뭐 이제 써요? 구글 팝하고 써요? 웨일에서는 자동 이제 자동 크롬 번역 자동 번역을 해줍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엔진이 가동되는 겁니까? 아, 네. 웨일은 네이버 거죠. 팝하고가 돌겠네요. 그럼. 네네, 팝하고가 도니까 좀 더 자연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어떤 기업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가 일정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 그때 GM에서 11일 날 전기차 얘기한다는데 그러면 그게 모멘텀이 예?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구나. 다음 주 11일부터 14일까지입니다. CES는 뭐가 좀 투자자들에게도 참고할 만한 게 있을까요? 여기서 이것저것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이 발표되기는 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핵심 화두는 이제 자율주행 뭐 전기차 이런 이야기가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LG전자가 마그나랑 합병을 발표한 이후에 M&A를 발표한 이후에 주가가 급등하면서 2차 전지가 어느 정도 오른 이후에 시장이 약간 뭐 LG화학도 그렇고 조금 쉬었는데 애플카 이야기가 나오고 자율주행이 또 한번 확 떴거든요. 네. 최근에 또 그 움직임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CES에 앞서서. 그러면 그런 거에 좀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봐야 되고요. 자율주행과 관련한 이제 네.
업체들의 관심이 좀 있을 것이다. 네. 그리고 자동차 전장과 관련된 기업들이 네.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다 주가가 엄청 좋습니다. 요즘? 네. 전장이라고 하면 뭐예요? 전기 장비, 전기 장치. 자동차에 들어간 전기 장치들. 라디오? 그건 통신 장비 아닌가요? 통신 장. 뭔지 모르죠, 라디오. 요새는 다 핸들도 예. 핸들도 옛날 유압식이었는데 지금 이제 전기식이잖아요. 브레이크도 그런 마찬가지고. 것들? 그런 예. 것들. 다 그걸 전장이라고 하는군요. 네. 예. 그래서 LG전자가 하는 뭐 그런 것들인데 니덱이라든지 TDK라든지 무라타 이런 이제 글로벌 전장 기업들, 뭐 MLCC 자동차용 MLCC 만드는 이런 업체들 주가가 다 엄청 좋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따라갈 가능성이 있다. 뭐 MLCC 만든 삼성전기라든지 전장의 LG전자라든지 오늘 뭐 네. 주가 굉장히 좋았고요. 그래서 다음 주 CES를 주목을 하셔야 된다. 네. 그래서 미래차, 친환경 기술 이런 것들이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SK텔레콤 주가도 많이 올랐습니까? 아, SK텔레콤 그러니까 순환매가 돌다 이제 통신까지 갔는데 이유를 붙여보자면 오늘 전반적으로 다 좋았는데 이유를 붙여보자면 오늘 장중에 SK 하이닉스 시총이 100조를 찍었습니다. 예. 대단하죠. 근데 SK텔레콤이 하이닉스 지분 20%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산출 20조잖아요. 지분 가치만 20조인데. 네. 네. 예. 근데 SK텔레콤 시총이 21조입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 뭐 이런 생각을 뭐 팔 거 아니니까 갖고 있는 지분 뭐 이거를 맞아요. 이거 팔 수가 네. 있어요. 네. 뭘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뭐 그렇긴 하지만 어찌 됐든 간에 뭐 지분 가치는 있는 거고 앞으로 이 SK텔레콤이 SK하이닉스를 어떻게 뭐 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지배구조를 개편을 하면 뭐 시장에서 나온 이야기는 SK텔레콤이 중간지주사가 되고 뭐 이런 시나리오들이 있어요. 그러면 지분가치가 올라가면 언젠가는 평가를 받는다. 네.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분리공시제도 도입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이제 어저께였죠. 방통위가 5기 체제 핵심 과제로 연내 분리공시제 도입을 언급을 했습니다. 예. 이 분리공시제라는 게 뭐냐면요. 보조금 받잖아요. 보조금을 통신사에서 주는 걸로 이제 알고 있지만 이게 휴대폰 생산 기업이랑 이렇게 같이 주는 거거든요. 예. 근데 통신사에서만 주는 걸로 알고 있어서 야 너희 보조금도 줄 돈 있으면 통신 요금 인하해라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통신사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죠. 예. 이거 우리 아니고 삼성에서 주는 거고 뭐 애플에서 주는 거야. 일정 부분은 그래서 그걸 분리해서 공시하면 조금 욕을 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호재다. 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최근에 아이폰이 엄청 잘 팔리지 않습니까? 그게 다 5G입니다. 기존 4G에서 5G로 넘어오는 그 수요. 예. 그러면 통신 은행은 예대 마진이 가장 중요하지만 순이자 마진 NIM이라고 하죠. NIM. 예. 통신 업체는 ARPU. 그러니까 통신 그러니까 한 명이 내는 요금 평균 요금 네. 요금 평균 예.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5G 요금제로 하면 이게 뭐 좀 더 비싸니까 이게 핵심 이제 이익을 창출하는 지표인데 이게 네. 높아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다 갖다 붙이면서 SK텔레콤이 오늘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뭐 오르고 나면 오를 만한 이유들은 늘 내재는 되어 있는데 네. 갑자기 어제는 안 오르다 오늘은 왜라고 하면 네. 꼭 오늘은 이유는 없는데 맞습니다. 뭐 그렇게 따지면 뭐. 뭐 꼭 오를 이유가 있는 날이라는 게 또 그럴 수 있으니까요. 예. 전반적으로는 분위기가 괜찮네요. 네, 분위기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아주 뜨거웠죠. 보통 어떻게 합니까? 그럼 이거는 그동안 그럼 안 오르던 그 업종들 좀 살펴봐야 됩니까? 그렇죠. 이제 2021년도에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안 오른 업종, 2020년에 안 오른 업종 중에 이익이 좋아지는 업종. 예. 뭐 그런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그러니까 2020년도에 10배 올랐는데 2021년도에 또 10배 올라? 이건 좀 힘들거든요. 예. 덩어리도 커졌고 드는 돈도 많이. 그래서 2020년도에 좀 덜 오른 종목 중에 최근에 그런 것들 뭐 건설이 대표적이죠. 네. 2020년도에 많이 못 올랐는데 못 오른 이유가 있죠. 정부가 규제하고 실적이 안 좋고 뭐 중동에 뭐 수출해야 돼 뭐 건물 지으러 가야 되는 중동 경기도 안 좋고 예. 그런데 2021년도에서 갑자기 확 바뀌었죠. 정부도 아 내가 공급을 많이 하겠다. 중동에도 갑자기 유가가 올라서 재정이 좀 괜찮아져서 발주가 막 나오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최근에 막 급격하게 오르고 있거든요. 보면 다른 업체들은 막 이렇게 올라 있는데 건설업종들은 그렇게 안 올랐으니까 굉장히 매수하기 또 심적으로 편안감도 있고 그래서 올해는 실적이 좋아지면서 작년에 안 오른 종목들 찾는 게 네. 물론 이제 반도체나 이런 건 주도주로 깔고 가야겠죠. 그거 말고 이제
안 오른 종목도 찾는 게 아마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중요한 뉴스들은 다 들어본가요? FOMC 의사록 12월에 있었던 회의의 의사록이 발표됐는데 뭐 눈에 띌 만한 게 좀 있었습니까? 네, 이게 엄청 중요한데 시장의 그 낙관적 편향에 묻혔습니다. 별로 안 좋은 얘기 들어 있었나 봐요. 하나가 있었죠. 시장에서 가장 걱정하는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12월 FOMC 의사록을 보면 대부분 별게 없었는데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일부 위원들이 필요하면 자산 매입 정책 변화를 고려해야 된다. 완전 자산 매입이라는 건 돈 푼다는 거와 동의한데. 네. 이거를 뭐 정책 변화를 고려해야 된다. 돈을 더 풀자라는 얘기는 아니었고요. 네.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 목표를 향한 상당한 추가 진전이 있을 경우에 필요한 적절한 자산 매입 정책 변화에 대한 논의를 했다. 자산 매입의 혜택과 위험 및 비용의 균형 평가가 필요하다. 자, 이게 뭐 무슨 얘기냐면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오면 채권 매입을 좀 줄여야 된다. 예. 테이퍼링을 언급을 한 거거든요. 물론 네. 지금 당장은 아니겠죠. 지금 막 어제 ADP 민간 고용 보면 마이너스가 났거든요. 그러면 이제 고용이 좋은 상황은 아닌데 언젠간 좋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매입을 줄여야 된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실 시장의 심리가 안 좋았다라고 하면 이거 꼬투리 잡아서 시장이 박살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시장의 반응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지금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FOMC는 무슨 결정을 하고 어떤 이야기를 할지가 1월 FOMC에서 좀 중요해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FOMC는 당분간 계속 몇 년간은 그냥 유지한다고 했는데 맞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또 이제 저버릴 수도 있을 거라는 뭐 사실 말 바꾸면 바꾸는 거죠. 앞당길 수는 있겠죠. 2023년까지 점도표에 금리를 안 올리겠다라고 했는데 그 점도표야 식으로, 점도표고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가면 한 2023년 말 정도면 한번 올려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돼버리면 시장의 반응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게요. 요즘 뭐 이런저런 원자재 가격도 오르고 네. 미국 정부가 돈 많이 풀면 채권도 바깥으로 많이 풀려서 금리가 네. 오를 수 있을 텐데 네. 그래도 연준이 막아줄 수 있겠지? 뭐 채권을 사들여서 네. 이런 기대가 한쪽에 있어서 균형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금리가 더 빨리 오를 수도 지금 금리 오르는 걸 용인한다고 했거든요. 대놓고 그러면 뭐 2.5%까지 인플레이션 하면 괜찮으니까 금리도 올라도 되고 인플레이 발생해도 돼 그러면서 속도가 빨라진다라고 하면 네. 또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자, 한국투자증권의 박지영 차장과 함께 오늘 또 주식시장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뉴스가 눈에 띄었는지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